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신 기출문제 8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제조소 등의 소요단위 산정시 우연물은 지정수량의 몇 배를 1소요단위로 하는가? 자, 밑에 해설을 보면요. 소요단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계속 또 이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연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합니다. 지금 문제는 우연물이죠. 네, 답은 2번이고 제조소나 취급소 내화구조인 것은 100제곱미터 연면적을 말하죠. 연면적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5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로 하고 저장소인 경우에는 내화구조인 경우는 150제곱미터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75제곱미터를 소요 단위로 이제 기준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번 문제. 알킬 알루미늄이 소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알킬 알루미늄은 제3류 우연물이죠. 금수성, 자연발화성 물질이 됩니다. 자, 알킬 알루미늄은 절대로 이제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연성 가스가 발생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알킬 알루미늄에 보면은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은 뭐 에탄이 나오고 가연성 가스인 또 뭐 트리메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했을 때 또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알킬루미늄은 절대로 소화제로 물을 사용할 수 없고 보통 이제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암을 이용해서 초기 소화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소화제는 1번 팽창 질석에 의한 소화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물질 중 분진 폭발의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은? 자, 분진 폭발이. 자, 밀가루. 예, 분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 가루. 예, 금속분이죠. 마그네슘 가루. 금속분이죠. 이런 것은 뭐, 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예, 대단히 분진 폭발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멘트 가루. 예, 시멘트 가루는 불연성이기 때문에 거의 뭐 분진 폭발의 위험이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5류 우연물이 화재 발생 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자, 5류 우연물이라는 것은 자기반응성 물질이죠. 자기반응성 물질. 그러면 이제 소화 방법은 냉각소화예요. 냉각소화.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냉각소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 자, 그럼 여기서 물에 관련된 것은 물분무 소화설비.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고,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 제5류 우연물 소화 시에는, 자, 냉각소화를 위한 국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이 외에도 뭐 포소화 설비도 적응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제4류 우연물이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 기능. 자, 제4류 우연물은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 자, 인화성 액체는 어떤 소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질식 소화죠. 질식 소화. 예. 이산화탄소, 봉상수. 이 봉상수는 뭡니까? 물이죠, 물. 물을 봉상으로 이제 뿌려서 소화를 시키는 것인데, 이건 냉각소화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냉각소화는 효과가 없어요. 질식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인산염류나 포소화기,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질식 소화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 설비, 봉상수 소화기, 무상수 소화기, 봉상 강화액 소화기, 물통 또는 수조는 뭐예요? 제4류 유물의 적응성이 없다. 답은 2번. 6번.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 하나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직적인 경우에 한다. 자, 여기 해설을 보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600제곱미터 이하죠.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m.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이제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아니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서 답은 이제 600이 되겠고요. 600. 답은 4번. 자, 7번 문제로 가죠. 플래시오버. 자, 플래시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플래시오버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일단 무엇인가를 좀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플래시오버 현상은 실내의 일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초기 실내 온도를 대류 현상으로 상승을 시키고 가연물의 온도를 상승시키게 된다. 자칫 화염이 커지면서 지속적인 복사열이 가연물에 전달이 되고 열 축적을 한 실내의 가연물이 일시에 폭발적인 착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현상을 플래시오버 현상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시오버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밀폐된 건물 실내에서 발생한 화재 시 어떤 열과 가연성 가스가 순간적으로 이제 발화가 되면서 폭발적인 연소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이제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상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3번. 내장재의 종류와 개구부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플래시오버 현상은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는 것으로 순발 연소라고도 하는데, 이 내장재의 종류, 화원의 크기, 개구부의 조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8번 문제.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하고 가수분해 반응을 일으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는데 주 원료로 사용하는 위험물. 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는 데는 뭐가 사용됩니까? 2번 니트로 글리세린이죠. 이 니트로 글리세린이라는 것은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로서 대단히 이제 어떤 위험성이 큰 것인데 주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는데 주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2번. 자, 9번 문제. 다음은 어떤 화합물의 구조인가? 자, 여기 보면은 탄소 하나에 수소가 두 개가 붙었고 염소 하나, 브롬의 원자가 붙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화학식을 이제 우리가 번호를 붙이는 방법인데, 자, 여기 보면은 할론 번호 표시 방법 해가지고 할론, 기역리은 디귿, 리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할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죠. 2400, 2402, 1301, 1011,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주게 되는데, 첫째 자리는 탄소의 숫자예요. 탄소의 숫자. 그러니까 2402는 탄소가 두 개 있다는 거고, 1302에서 1은 탄소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탄소가
하나, 2는 탄소가 두 개. 그럼 두 번째 자릿수, 두 번째 자릿수는 불소의 숫자입니다. 불소. 2,4라는 것은, 4라는 것은 불소가 네 개. 네, 불소가 네 개. 불소는 끝에 붙어요. 불소가 여기는 네, 두 개. 예, 그래서 두 번째 자릿수는 불소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릿수는 염소의 숫자예요. 염소. 공. 세 번째 공. 염소가 없죠? 예, 여기 염소 하나죠? 1011에서 세 번째 1은 염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릿수는 염소의 수. 그 다음에 예, 마지막은 예, 브롬의 숫자입니다. 브롬의 숫자. 2402에서 브롬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네, 브롬이 하나 있다는 거. 하나. 그죠? 네, 브롬이.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브롬이 이제, 네, 하나가 붙어야 되는데요. 브롬이 두 개가 붙었네요. 자, 여기서, 일단은, 지금 보면 뭡니까? 탄소가, 하나고 1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릿수는 뭡니까? 아, 불소 숫자죠. 불소가 없으니까 0이 돼야 되겠죠. 0이 돼야 됩니다. 아, 0.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릿수가 FCL 염소죠. 염소가 하나죠. 그럼 염소가 하나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브롬의 숫자죠. 브롬이 하나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네, 3번 1011 할론 1011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지정 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로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얼마인가? 자, 여기 보면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가 나와 있어요. 쭉 기준이 나와 있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500배 이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여기서는 지금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죠.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이때 이제 공지의 너비는 3, 5, 9, 12, 15로 나가는데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는 몇 미터입니까? 15미터 이상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말 소화 약제를 방출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가압용 가스는, 자, 가압용 가스는 주로 뭐가 사용되죠? 질소 가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죠? 이산화탄소나. 자, 해설 내용 읽어보면은 분말 소화 설비 기준에서 가압용이나 추가압용 가스로는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12번 연소의 연쇄 반응을 차단 및 억제하여 소화하는 방법. 자, 이것은 이제 보통 부촉매 소화라고 합니다. 부촉매 소화. 부촉매라는 건 뭐예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물질이죠. 즉 연소 반응, 연쇄 반응을 느리게 해서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소화를 부촉매 소화라 한다. 답은 2번. 13번 보죠.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 등급 1의 위험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지금 위험물이 쭉 나와 있는데 무기가산화물은 이제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일석이류는 위험 등급 2등급이죠. 예. 황아린 정린유황은 2류 위험물인데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됩니다. 알코올류도, 알코올류는 이제 인화성 액체 4류 위험물인데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거, 위험등급 1에 해당하는 것은 예, 무기가 사나물. 답은 1번. 14번. 소화기 속에 압축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1.1kg을 표준 상태에서 분사하였다.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몇 메다삼승이 되겠는가? 자,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럼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는 무게 곱하기 비체적이에요. 무게는 얼마입니까? 1.1kg이죠. 그럼 비체적은 얼마예요? 비체적이라는 것은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당 부피 22.4죠. 22.4를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분자량. 그럼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얼마냐? 얼마입니까? 44예요. 왜? 이산화탄소는 CO2잖아요. CO2니까 탄소가 12. O2. 산소는 원자량이 16인데 두 개니까 32죠. 그래서 32 플러스 12 하면은 44가 됩니다. 44.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량 44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면은 이산화탄소의 부피 얼마? 0.56m³. 즉 이산화탄소 1.1kg이 표준 상태에서 기체로 바뀌면은 0.56m³의 부피로 된다는 거죠. 답은 1번.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경보 설비로 대신할 수 있는 거. 자,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이제 그 시행규칙 경보 설비에 보면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475페이지를 나중에 한번 찾아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줘야 되는데 비상경보 설비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자, 일단 1번은 지정 수량이 20배를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천만 높이가 8m인 단층 건축물. 자, 여기서 옥내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이 되거나 또는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단층 건물인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상경보 설비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6m 이상, 즉 8m이기 때문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줘야 되고 2번 같은 경우 지정 수량 20배죠. 20배를 저장 취급하는 옥내 주요 취급소. 여기서는 옥내 주요 취급소는 지정 수량과 무관하게 옥내 주요 취급소는 반드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줘야 됩니다. 대신할 수 없어요. 비상경보 설비로. 3번 같은 경우는 단축물 외에 건축물에 설치된 지정 수량 15배의 옥내 탱크 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2에 속하는 거. 원래 이제 기준을 보면은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속하는 경우,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2에 속한다 했죠. 소화 난이도 등급 2에 속하는 경우는 이때는 제외가 돼서 비상 경보 설비로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의 경우 지정 수량이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 설비, 확성장치 중 비상방송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 설비 중 한 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말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에 해당하는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야 되고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하나로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상경보 설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답이 3번이 된다. 일반 취급소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인 거, 예, 보통 이제 일반 취급소에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줘야 돼요. 600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예, 비상경보 설비로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요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면은 예,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재 예, 475쪽에 경보설비 해가지고 제조소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475쪽을 한번 펴가지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이 문제는 기능사 수준에서는 좀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16번 문제. 양초, 고급, 알코올 등과 같은 연료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 형태. 양초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고체 파라핀이죠. 예, 고체 파라핀, 뭐 고급 알코올, 뭐 황, 뭐 그 다음에 뭐 나프탈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체이지만은 예, 유일하게 증발 연소를 한다 그랬습니다. 증발 연소.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알코올, 이건 액체니까 당연히 예, 보통 증발 연소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7번 BCF 소화제 소화약제 BCF 소화약제의 화학식으로 오른 거. BCF는 이제 할론 소화약제죠. 할론 소화약제 일종인데 자, BCF라는 것은 할론 소화약제 1211 1211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전 몇 번 문제죠? 9번 문제에서도 이 할론 소화약제 화학식 표기하는 방법 알아봤었는데요. 번호 붙이는 방법하고 같은 형식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리수는 뭐예요? 1211에서 첫 번째 자리수는 탄소 숫자죠. 탄소가 하나. 그 다음에 2는 F, 불소의 숫자 두 개. F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l, 염소. 염소가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은 1은 마지막은 Br, 브롬의 숫자죠. 브롬이 하나. 예. 그래서 BCF 소화약제의 할론 1211은 화학식이 탄소 하나, 불소 두 개, 염소 하나, 브롬 하나.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할론 소화약제의 번호에 따라서 이 화학식을 만드는 방법 어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311 하면은 첫 번째는 탄소 숫자, 두 번째는 F,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l 염소, 마지막은 브롬 숫자다 생각하고 그렇게 붙여주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1301은 탄소가 하나, F 두 번째가 이제 불소죠, 불소 세 개, 예, 공은 뭐예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염소 숫자죠. 염소가 없다는 거죠. 쓸 필요가 없죠. 마지막에 브롬이죠. 브롬이 하나. 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몇 번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답은 다음 문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 2류 위험물인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마그네슘. 자, 가연성 고체죠. 이류염을. 가연성 고체로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 반응을 해서 뭐가 나와요? 산화 마그네슘이 나오겠죠? 예, 맞습니다. 2번 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로 소화가 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자,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면은 이 연소가 더 잘 됩니다. 연소 현상이 계속적으로 더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물이나 이산화탄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은 또 가연성 가스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무엇을 사용하느냐? 마른 모래, 또는 금속 화대용 분말 소화 약제, 뭐 탄산수소 염료를 쓰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된다. 2mm의 체를 통과하는 것만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네, 위험물에 제외되는 마그네슘이 뭐예요? 2mm 체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나 직경이 2mm의 막대 모양의 것, 이런 것은 이제 위험물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2mm의 체를 통과하는 것은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4번. 주수 소화를 하면은, 금방 아까 얘기했죠? 가연성 가스. 뭐가 나와요?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2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판매 취급소라 함은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 수량의 몇 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나와 있죠? 판매 취급소는 뭐예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판매 취급소라 한다. 40배 취급.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매 취급소에서 보면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20배 이하이면은 제1종 판매소라고 얘기했죠. 20배 이하는 1종 판매소고 40배 이하는 제2종 판매소라고도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판매취급소. 그래서 1종은 20배 이하, 2종은 40배 이하, 이 내용도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하고 또 약간 또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구분을 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 수량이 30만 배인 일반 취급소가 있는 사업장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전체 화학소방차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차는 몇 대 이상 두어야 하는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밑에 나와 있는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 소방 자동차 및 인원, 네, 요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정 수량이 12만 배 미만,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 48만 배 이상 해가지고 소방차는, 화학 소방차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 다음에 자체 소방대 원수 50, 15, 20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어요. 지금 문제는 지정 수량이 30만 배죠. 30만 배는 어디 들어갑니까? 지정 수량이 24만 배 이상 48만 배 사이에 들어가죠. 그럼 소방차는 몇 대? 화학 소방차는 3대. 답은 4번입니다. 이때 이제 자체 소방대 원수는 몇인? 15인이 될 수 있죠. 뭐 이런 수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 지정 수량에 대한 소방차, 화학 소방차 대수하고 자체 소방 대원 수,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 중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 용기 내용적의 90%죠?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도씨 온도에서 5%죠?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답이 90%, 5%,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해설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 발화성 물질 중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 용기 내용적의 90% 이하로 수납률로 수납하되 50도씨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자, 이 기준, 특히 수치,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수치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2번, 정전기로 인한 재해방지 대책 중 틀린 것은? 자, 공기를 이온화. 네, 실내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이 정전기라는 것은 이제 건조할수록 잘 발생을 하죠. 여름에는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죠. 왜? 습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 그러나 겨울에는 정전기가 아주 많이 발생해요. 왜? 공기 중에 습도가 낮죠. 건조하죠. 그래서 정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전기는 건조할수록 잘 발생하기 때문에 예, 겨울철에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는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내용을 보면 공기 중에 이제 습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죠. 몇 프로 이상으로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접지를 한다.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전기에 대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이용화, 상대 습도 70% 이상, 접지, 세 가지 방법. 답은 2번. 23번. 삼황아린. 삼황아린은 이제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가 되는데 자, 이 삼황아린이 연소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자, 밑에 반응식 볼까요? 삼황아린이 산소하고 연소가 되면은 뭐가 나와요? 오산화인이 나오죠. 오산화인과 SO2 이산화황이 나온다는 거죠. 오산화인과 SO2.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거. 자, 보니까 삼황아린, 유황, 정린 이 세 가지는 2류 위험물이죠. 가연성 고체가 되는데 황린은 뭐예요? 황린은 3류 위험물이죠. 자연 발화성 물질. 그래서 3류에 해당하는 것은 황린이다 그랬습니다. 25번. 자, 오류 위험물 중 니트로 화물의 지정 수량을 옳게 나타낸 거. 자, 오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물어봤는데요. 자, 질산 S대류나 유기가산화물은 지정 수량이 10kg입니다. 10kg. 그 다음에 이제 니트로 화물, 니트로소 화물, 아조 화물, 디아조 화물, 히드라진 유도체. 정수량이 200kg이죠. 여기서 물어본 것이 이제 니트로 화물이기 때문에 답은 200kg 4번이 됩니다.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이런 것은 정수량이 이제 100kg이 되고, 따라서 이제 오류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26번. 과염소산 칼륨. 과염소산 칼륨은 인류 위험물이죠. 일체 인류 위험물입니다. 산화성 고체라는 거죠. 자, 이 과염소산 칼륨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무색 무취 결정으로 물에 잘 녹는다. 물에 잘 녹습니까? 이 과염소산 칼륨은, 자, 여기 내용 보면은 무색 무취 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 조회성이 없어요. 보통 인류 위험물은 조회성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과염소산 칼륨은 조회성이 없으며 물에 녹기 어렵다는 거죠. 힘들고 어디에 잘 용해가 됩니까? 알코올이나 에테르 등에, 여기에도 이제 잘 용해가 되지 않는 불용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에 잘 녹는다는 표현이 잘못됐고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화약이나 폭약, 섬광제 등에 쓰인다. 에탄올, 에테르에는 녹지 않고, 화학식은 과산화 칼륨이니까, 과니까 산소가 4개죠.
그래서 KCl5퍼이다. 과산화, 과염소산, 칼륨. 과염소산, 칼륨. 지금 여기 해설 내용을 보면은 과염소산 칼륨이 KCl5-2로 나와 있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5가 산소가 4개예요. 4개를 고치세요. 산소가 2개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아염소산이죠. 아염소산 칼륨이에요. 산소가 2개 붙으면 3개가 붙으면은 산소가 3개가 붙은 것은 염소산 칼륨. 4개가 붙은 것은 과염소산 칼륨. 다시 말해서 두 개가 붙은 것은 아염소산, 세 개가 붙으면 염소산, 네 개가 붙으면 과염소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산소 네 개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7번 보겠습니다. 0.99 ATM, 55도씨에서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약 몇 그램 퍼 리터인가 계산 문제예요. 자, 일단은 이 문제는 PM은 DRT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밀도라는 것을 물어봤죠. 밀도가 이제 D가 밀도가 됩니다. D를 X로 빼면은 RT분의 PM이 되죠. P가 뭐예요? 압력이죠. 몇 기압? 0.99 ATM. M은 뭐예요?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네. 이산화탄소 CO2의 분자량은 아까도 해봤지만은 CO2의 분자량은 44죠. 탄소 원자량이 12고 산소 원자량이 16인데 두 개니까 32. 32 플러스 12 해가지고 44. 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44. R은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는 이건 항상 0.082까지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T는 온도인데 절대온도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섭씨 절대온도, 즉 켈빈 온도죠. 하여튼 섭씨 온도가 나오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줘요? 273을 더해서 절대온도로 켈빈 온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62가 나오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계산 문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식 알아두시고 용어 알아뒀다가 거기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몇 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2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제5류 위험물 이동저장 탱크의 외부 도장 색상. 이 문제, 이러한 문제도 지난 시험에 바로 7회 시험이죠. 7회 시험에서도 나왔었는데 8회 시험에 바로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위험물 이동 저장 탱크의 외부 도장 색상이 나와 있어요. 1류 회색, 2류 적색, 3류 청색, 예. 5류 황색, 예. 6류 청색. 지난 시험에 아마 6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청색이 나왔었죠. 이번 시험에는 몇 류예요? 예, 5류 황색입니다. 황색 1번입니다. 여기 보면 4류가 없죠. 4류는 어떻게 해요? 예, 제4류에 대해서는 도장 색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적색을 권장하고 있다. 자, 다음 문제 29번입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이 아닌 것. 이 예방 규정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자, 5개 탱크 저장소는 얼마입니까? 5개 탱크 저장소. 지정 수량의 200배죠? 100배라고 그랬네요. 네,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옥내 저장소. 자, 옥내 저장소는 네, 150배. 맞죠? 네, 제조소. 제조소. 지정 수량의 10배. 예, 네, 맞죠?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송취급소는 예, 지정수량에 관계없이 이송취급소는 예방규정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다. 예방규정 안 외운 암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출제가 되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똑같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막 물어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30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5류 위험물이 공통된 취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5류 위험물은 이제 뭡니까? 자기반응성 물질이죠. 자기반응성 물질. 예, 가연성이죠. 대단히 폭발성이 강한 자기반응성 물질. 예, 가연물 자체가 산소를 보유하고 있는 물질들이 거의 일반적인데, 불꽃, 네,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하라. 네, 폭발적이기 때문에 연소가. 용기 파손 및 균열에 주의하고,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으로 화기주의 및 물기 엄금을 표기한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네요. 그죠? 제5류 위험물은 뭡니까? 네,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그랬죠. 따라서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 엄금, 충격 주의라는 예, 주의사항을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3번 내용이 잘못됐고요. 이 수납하는 위험물에 대한 이 주의사항에 대한 거 5류뿐만 아니라 1류부터 이제 중 6류까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예, 교재 이곳은 이제 487페이지. 요제 487페이지에 보면은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이 쭉 1류부터 6류까지 정리 예, 기준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암기는 한번 하면은 잊어먹어요. 그죠? 잊어먹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예, 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교재 찾아서 내용을 한 번씩 예, 읽어보고 정리해서 예,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뭐 사항도 맞는 내용이죠. 저장 시 과열, 예, 충격, 예, 마찰을 피한다. 예, 맞습니다.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황분말과 혼합했을 때 가열 또는 충격에 의해서 폭발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자, 이 황이라는 것은 몇 류 위험물이에요? 황. 제2류 위험물. 예, 가연성 고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질산암모늄이 나와 있는데, 질산암모늄이라는 것은 뭡니까? 1류 위험물이죠. 예, 1류 위험물과 2류 위험물 황이 만나게 되면 어떤 가열 충격에 의해서 폭발할 위험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3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내용 중 이제 이것이 이제 뭡니까? 고용 알코올,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 이것은 2류 위험물에서 인하성 고체라는 것입니다. 인하성 고체라는 것은 고용 알코올,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를 인하성 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하성 고체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정수량의 10분의 1을 넘는 것을 운반하는 경우이다. 자, 이것도 이제 혼재에 대한 위험물, 혼자 할 수 있는 위험물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인류는 산화성 고체니까 같은 산화성 액체인 육류하고만 가능하죠. 예, 1류하고 육류. 2류는 가연성 고체니까 가연성이 있는 예, 뭡니까? 4류 예, 인화성 액체, 그 다음에 5류 자기 반응성 물질만 가능하고, 2, 4, 5 맞네. 답은 예, 2번이 되겠습니다.
삼류는 삼사죠. 삼사. 삼사. 사류화만 가능해요. 삼사. 오류는 안 됩니다. 사, 이, 삼, 오. 사, 이, 삼, 오. 사류는 2, 3, 6, 2, 3, 5, 6하고만 가능해요. 6류하고는 안 되죠. 예. 5, 2, 4. 5, 2, 4. 5류는 2류와 4류. 6류는 1류하고만. 자. 꼭 합의하시고. 자, 여기서 답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2번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문제 34번. 그림의 원통형 중으로 그림의 원통형 원통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서 공간 용적을 내용적이 10%라고 하면은 탱크 용량 즉 허가 용량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2평 원통형 탱크의 공간 용적 구하는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2평 보통 이제 횡형이 많이 나와 횡형 원통형이 많이 나왔었는데 2평 원통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공식을 보면은 파이에 r이 뭐예요?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자승. 그 다음에 l은 뭡니까? 탱크 높이죠.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용해 주면 돼요. 네, 따라서 파이는 3.14, 그 다음에 R은 반지름, 2m죠. 2의 2승, 2의 2승입니다. 곱하기 여기 이제 높이가 10에서 11m가 있는데 높이 기준은 항상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 상단까지예요. 상단까지 옆판 상단이기 때문에 10m를 적용해줘야 됩니다. 이거 적용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0.9를 곱했죠. 내용적 공간 용적은 용기 탱크 공간 용적을 내용적의 10%로 한다 그랬습니다. 10%를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를 채우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90%만 탱크 용량이 되기 때문에 0.9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113 정도 나오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보통 이제 2평 원통형 탱크는 잘 안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출제가 됐었고 참고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횡형 원통형 탱크의 공간 용적 이 공식도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고 이것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번 제4류 우연물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이제는 뭐 딱 보니까 4류 우연물에 속하지 않는 것 딱 눈에 보이죠. 3번 니트로 트리니트로 톨루엔 트리니트로 톨루엔 TNT죠. TNT 메뉴예요. 그렇죠. 5류 우연물 자기 반응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 36번 자,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 제5류 위험물. 자, 보니까 지금 화학식으로만 표시가 됐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자, 여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니트로벤젠 4류입니다. 2번은 니트로 톨루엔인데 4번 4류예요. 4류. 이것은 트리니트로 페놀이죠. 5류입니다. TMP죠. TMP 트리니트로 페놀 5류 아세톤이죠. 4류. 그래서 5류 우연물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 됩니다. 이건 이제 화학식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그러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난이도가 이제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37번 경유 2000리터 글리세린이 2000리터를 같은 장소에 저장하려한다. 지정수량의 배수의 합은 얼마인가? 자, 지정수량 배수는 그 우연물량을 그 우연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눠서 합치면 되죠. 경유 2000리터인데 경유의 지정수량 자, 경유는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고 비수용성으로서 지정수량은 1000리터예요. 플러스 글리세린 2000리터죠. 그럼 글리세린이 몇 석유류예요? 사류염물 3석유류죠. 수용성이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4000리터. 그래서 계산하니까 2.5.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정수량 배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정수량이에요. 지정수량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지정수량 1류부터 6류까지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석유류죠.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물질로만 짝지어진 거. 자,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이석유류는 이등경이죠. 이등경. 이석유류는 등유하고 경유.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제4류 위험물의 이제 품명을 보면은 1석유류는 아세톤과 휘발유가 들어가고 1아가. 외울 때는, 암기할 때는 1아가. 아세톤, 가솔린, 휘발유 가솔린, 이등경, 이석유류, 등유, 경유, 삼중쿨, 삼석유류, 중유, 클레스오트유, 사기실, 사석유류는 기호유, 실린더유, 사기실.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과망간산 칼륨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망간산 칼륨이라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예요. 목탄, 황등 이런 환원성 물질과 격리하여 조장하면 안 되죠.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환원성과 만나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틀렸고요. 유기물과 혼합 시 위험성이 증가가 되고 고온으로 가열하면은 분해해서 1번 맞죠. 격리해서, 이런 물질과 격리해서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고, 2번도 맞고, 3번이 틀렸네요. 고온에서 가열하면 분해하여 산소만 방출되죠. 산소가 방출되고 수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응식을 보면은, 과망간산 칼륨이 분해가 되면은, 보통 240도씨 정도에서 분해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망간산 칼륨, 이산화 망간 외에 이제 산소 가스가 방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답은 3번. 황산과 격렬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번. 지정수량 또 나왔네요. 지정수량이 나머지 색과 다른 물질. 유황 정린, 황아린, 이류 위험물로서 가연성 고체, 지정수량이 모두 100kg이죠. 칼슘은 몇 kg이에요? 지정수량이 50kg입니다. 알칼리 토금속이죠. 3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이 되는데 지정수량이 50kg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칼슘이다.